그 수면제를 먹는 게뭐 암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죠? 크게 그렇게 악영향을 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단지 이제 이게 습관성이 됐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습관성이 되는 경우는 몇달 이상 막 계속 복용을 했을 때, 그다음에 용량이 막 올라갔을 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 수면제가 암을 뭐 2기였던 암을 3기로 바꿔버리고, 뭐 전이 안 되는 암을 전이를 시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암 환자는 글루타민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 우리가 이제 글루타민은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우리 단백질 속에 아미노산 중에 글루타민이 많아요. 근데 이 글루타민이 암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양소가 암은 필요해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하고, 암세포도 단백질로 다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로 구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단백질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때 글루타메이트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글루타메이트가 만들어진 게 글루타민이거든요. 글루타민이 글루타메이트를 바꿔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료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글루타민을 이제 줄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 글루타민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근육기른 사람. 뭐 미스터 코리아, 뭐 미세스 코리아 한 사람들, 근육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단백질 먹죠. 그게 글루타민. 근데 글루타민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글루타민은 우리 장 있잖아요. 장 점막을 아주 좋게 해주는 그런 그 에너지, 장 점막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게 너무 과했을 때안 좋고,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는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신경 독성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 독성하고 관련된 뇌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암이라든지,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히려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속에도 글루타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그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해가지고 글루타민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고, 우리 환자들이,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기능식품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분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단백질로 해서 글루타민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글루타민 제제는 따로 특별히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먹는 뭐 단백질 쉐이크 그렇죠. 이런 그게 이제 것들, 글루타민이에요. 이런 것들 암 환자분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먹었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이 많아요. 뭐 좋다는 데도 있고 안 좋다는 데도 있고, 아직 정확하니 이게 이 과학적으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론상으로 볼때 글루타메이트는 엄연히 암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암이 그리고 성장하는 데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게 논문이라도 이런 데도 보면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으니까 일단은 피하자. 그렇게 하면 그렇죠. 되죠? 그 비트가 재발 전이암을 잡는데 되게 좋나요? 뭐 재발 전이암을 잡는데 좋다기보다도, 이게 비트는 이 비트 안에 이 우리 몸에 재발 전이 때 가장 잘 오는 환경이 산성화예요. 몸이 산성화 됐을 때 우리 암세포가 이게 줄기세포로 잘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기세포로 바뀌어야 이게 재발 전이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산성화를 막아주는 데 있어서 비트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서 비트가 이렇게, 비트는 보면은 약간 붉은색, 맞아요. 그다음에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트 속에 보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많고,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베타인이라든지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온갖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게 칼륨이 이게 산성화를 막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를 많이 먹으면, 비트뿐이 아니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산성화를 억제를 해서 이게 재발 전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그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제 비트 우린물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환자들은 많이 그래요. 그래서 병에다가 딱 비트, 이렇게 비트를 이 갈아가지고 그 고형 성분을 제거를 해버리고 딱 하면은
되게 이뻐요. 어. 환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네. 그 아마 우리 환자들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만 먹어도 꼭 나을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든다. 네. 사실은 그래요. 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보기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기도 네. 좋았듯이 이걸 먹어가지고 내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면 그게 좋거든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는 보면은 그런 붉은색이 아주 뭐랄까 아주 진한 붉은색이 아니고 약간 핑크색 네. 비스무리한데 참 이쁘고 그래서 네. 많이 저는 환자도 권하고 우리 환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끓이고 아니고 그냥 담가놨다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담가놨다가 이제 우려놔도 되고 네. 아니면 이걸 갈아가지고 네. 그 갈면은 이제 고형 성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빼버리고 아, 그냥 물만 쭉 짜가지고 약간 짜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아. 그 이제 암 진단 2개월 수술 네.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우리가 그 대개 이제 암 진단을 하고 어떠니 암 진단이라는 게 가장 최종 진단이 조직 검사거든요. 그렇죠.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치료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음 치료 들어가는 게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서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늦어졌을 때,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저는 이제 우리가 유방암 환자를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그런 현상이 제법 와요. 그리고 특히 우리 환자들이 이게 이제 환자들이 자초한 부분이 있는데 네. 환자가 어느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도무지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 되면 또 다른 병원에 가보는 그쵸.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받아보고 그러면 그 다른 병원에서는 뭐 오자마자 뭐 조치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또 검사를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스케줄 잡으러 또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러다 보면 두 달, 석 달, 몇 달 가는 것은 금방 가버려요. 네. 근데 그리 했을 때 그러는 동안에 암은 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놀고 있지 않고 지는 계속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빨리 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암이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조직검사를 했어요. 네. 그럼 조직검사를 해서 상처를 내놨어요. 네. 그럼 이 상처를 통해서 암이 빨리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수술을 하거나 뭘 하려고 한데 보니까 이미 수술할 수 있는 사이즈가 넘어버리고 네. 다른 데 전이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처음 발견했을 때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어떤 훨씬 더 좋은 애후가 될 수 있는 암을 시간을 끄는 통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뭐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예, 있어야 돼서 제가 그 2개월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개월 동안 빨리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조직검사상에서 성질이 안 좋아 암이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게 성질이 고약한 암은 본인이 며칠 사이에도 약간씩 큰다는 것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치료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암 치료라는 것은 시간을 끌고 뒤로 두면 둘수록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서둘러서도 너무 서둘러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네. 정확하게 치료 방법이 나왔을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 군데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 조직검사는 정확해요. 그런데 조직검사가 정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는 이런 경우에 네. 잘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고 특히 조직검사에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개월이라 이게 딱 정해진 기간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2개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좀 이 그 내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로 생각을 하고 원래는 한 달 이내에 조직검사를 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더 빠른 경우는 논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한 달 이내에만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빨리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능한 두 달은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